자, 오늘 게임은 도자기 만드는 게임입니다. 도자기 시뮬레이터라고 하네요. 마스터 오브 포테리. 여기가 형광색이거든요. 메이크 더 퍼스트 워크. 처음에 만들 거. 팔로우 더. 따라서 해라. 아. 요렇게 쇼. 뭐야? 되고 있는 거야?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오, 나이스 워크. 오, 나다 만든 거야 벌써? 이거 뭐야?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늘어나 원래? 아, 이렇게. 뭐야? 개구리인데? 아, 이걸로 이제 무늬를. 봐. 이렇게 하면은 크래프트 스코어 4.3. 그레이트라고? 랭크 C. 도자기 만들기 쉽네. Give the work name. 아, 이거 내 이름을 짓는 거라고? 저게 도자기라고? 바보. 나 인정. 자, 지대로 만들어 봅니다. 못 참습니다. 네. 작품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항아리 만들어 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욕망의 항아리. 더 올려줘. 크게 만들 거니까. 그 다음에 뚱뚱하게 만들 거야. 엄청 크게 가능한데? 항아리 기급. 크게 키우고 여기서 이제 미세 조정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생겼나? 욕망의 항아리 어떻게 생겼지? 잠깐만. 약간 이렇게 생겼네? 요렇게 턱 조가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네? 턱 조가리.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 초록색하고 귀 달면 될것 같아. 불불불. 쿨링 쿨링 쿨링. 개망. 야, 이거 뭐야? 모공 각질 뭐야 이거? 첫 번째 때 잘못 구워가지고. 근데 욕망 항아리한테 맞아. 이렇게 해줘야 아마 돌렸을 와이 때 치쿤 있을 겁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아, 제 DA가 좀. 나 형이 왜 만화가 지망생. 됐다 됐다. 과연 똑같이. 오케이. 아, 욕망의 항아리 같지 않아? 야, 너네가 해봐. 어렵다니까 이게. 정말 그림이 달라.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엄청 어려워. 4일째야 벌써. 2명. 인간들의 이 추악한 욕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17명. 와, 인기 있는 거 봐. 역시 욕망 항아리야. 광고도 안 했는데 이거 팔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에 팔지? 20억? 자, 다음 거 작품 주문 받습니다. 뭐 만들까 다음에? 베리트 해달라고? 아, 베리트 어려운데. 자, 일단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려.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계란. 이게 최대치인 거 같은데 이거 봐봐.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 뭐야? 완성! 갑자기 막 되게 막잘 만들었어. 뭐지? 그래,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에서 봤던 그거 아니냐? 정용돔 짜장면 그릇이 뭐야? 바로 하나 넣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천재적인 뭐 명작이 나와버렸어요. 천재들이 악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명작을 만들어 버렸다. 막 이런 거 넣으면 좀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물건이구만. 정답. 목욕탕 굴뚝이라고? 야, 억지로 깔라고 하지 마. 5.0 그라이트만 S. 하, 벌써 세 작품만에 인정을 받아버린다. 폭스. 네, 폭스는 이제 대문자로. 두루미 앤드 폭스. 두루미 영어로 뭐냐?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추해. 예술 작품은 짧아야 돼. 줄일게요. DNF. 덤바. 아, 던전의 파이터. 못 참아. 바로 베리트 완성 가겠습니다. 여기를 아예 동그랗게 할 수는 없어. 입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대가리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요 정도면은 계란 같죠? 네, 베리트 같죠? 이 정도면. 자, 바로 그림 들어갑니다. 아, 예술의 고통. 여기다가 이만큼 눈을 그려야 돼. 그리고 난 눈은 같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속눈썹도 그려줄게요.
사람들이 보면은 눈이 안 같아가지고. 어때? 눈 같아? 됐어. 야, 프랑스 작품 같지 않아? 굉장히 좀 예술성이 가미된 것 같은데. 정말 예술적이다. 뚱뚱하게 만든 다음에 됐나? 약간 이런 느낌.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망치로 깨. 깡! 됐어. 됐지? 약간 이 비율이야, 이 비율. 얼룩이 지니까 그냥 한 번만 칠할게요. 됐어. 그리고 이 윗대가리에는 청록색 뚜껑 색깔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글씨를 써야 되는데 바나나맛 우유라고 써야 되는데 한번 써볼게. 어떤 느낌인지. 아, 비슷해. 어설프지만 비슷해. 이 바나나맛 이 간격을 좀 더 줄이면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어설프지만 느낌은 있어. 빙그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방그레 할게. 방그레 조그맣게. 일단 이번엔 사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만들게요. 맞다, 팬아트 좀 복사해봐야겠다. 이거 괜찮구만. 예술적이야. 왠지 프랑크 소세지적이야. 바로 떴나? 프랑크 소아적인 걸로. 어. 야, 더 찌게 나온다. 이게 더 찌게 나온다. 엄청 늘어났다. 뚱이 도자기. 도자기. 야, 임마! 녀석 이거. 해병대 드래곤볼 직고만은 또 뭐야? 어, 잠깐만. 저거 되나? 비슷한 것. 와. 와, 이거 치킨 그림이 된다고? 오, 이거 못 참는데? 가슴살 섞여 나와서. 와, 진짜 숯불하네. 저희 업체에선 진짜로 숯불로 합니다. 예, 숯불 도자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예. 지켜봐. 예. 브랜드 네임 주의해야 되니까. 예. 와, 맛있겠다. 예, 이 맛있겠는지. 먹지 말고 지켜봐. 아니, 사진 찍지 마시라니까. 날라간다니까. 도료 날라가요, 도색한 거. 아, 녀석. 사진 2만원씩이야. 자, 다른 사람이 만든 거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야, 씨.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야, 뭐야. 문어도 있어. 야, 잘 만들었다. 이거 보고 시작했으면 못했을 때. 아, 미친 생수통이다, 생수통. 똑같네. 야, 씨, 누구는 지켜봐라고 어디서 사진이나 복사하고 있을 때, 누구는 KFC 통을 진짜로 만들었네. 버켓이네. 실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씨! 아! 아! 야, 작아진다. 예, 이런 거 보면은 다시 잊게 못해. 본인의 무력감, 자괴감, 이런 게 들기 때문에. 뭐야, 잘 만들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와, 뭐야. 이야. 손잡이로 표현을 많이 하네. 아, 누가 아까 아령 만들자고 그러는데 아령 있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여기 다 있네요. 사람은 똑같아. 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있어. 미쳤다. 아, 베이리트 아니야? 아, 베이리트도 있구나. 젠장. 편집자님 여기 부분 다 잘라주세요. 이거 하고 제 거 하면 제 거는 뭐가 됩니까? 욕망의 항아리. 아까 욕망의 항아리 진짜 항아리 보셨죠? 야, 망치 갖고 와. 야, 망치 갖고 와! 망치 어딨어? 모니터 깨버리게. 아까 진짜 욕망의 항아리가 있는데 난 뭘 한 거야. 이거 욕망의 항아리도 아니고, 이거 욕망도 없는 거 같아. 욕망도 되게 없어. 그냥 웃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웃기만 하고 있어. 근데 재밌었다고. 그래,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네. 괜찮아. 나 치곤 잘했다, 영태야. 잘했다.